제대한 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군대에 가는 꿈을 꾼다. 꿈이란 걸 알기 전까지 느끼는 공포란 말로 할 수 없다. 또 우리 아버지도 아직까지 꾼다고 하니 난 앞으로 꿈속에서 몇 번이나 더 군입대를 해야 할까.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가치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에게 군대란 달가운 존재는 아닐 거다.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때를 강제로 헌납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상실감 때문일 거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군입대 여부에 매우 민감하다. 유승준을 보면 답이 나온다. 최근엔 BTS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할지를 놓고 또 한 차례 시끄러웠다. 아는 후배 중 한 명은 자신이 손흥민이나 BTS가 아닌 것을 통탄하며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보통의 남자들은 정말 군대에 가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최근 한 구독자가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는데 군대에 가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해 취재해봤다. 아, 물론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라도 대체복무 제도를 잘 이용하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이란 게 있다.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거다. 한마디로 회사원이 되는 건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그 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사나 각종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군대 잘 가는 법, 군대 안 가는 법의 저자 김동명 행정사에게 전화해봤다. 김 행정사는 예비역 공군 중령으로 군 입대 컨설팅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올해 이제 4,00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뽑아요. 업체는 매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영모청에서.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기능 대회에서 이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아는 게 기간 산업에 근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과거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분야에 대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병무청에 공지가 뜨면 지원을 해 선발돼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일까?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을 복무합니다. 육군 복무기간보다 16개월 길다. 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월급도 군대보다는 많이 받는다. 참고로 가수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따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게 밝혀져 현역병으로 재입대를 했다. 두 번째로 승선근무예비역이란 게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항해사 옵션 기관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해양대학교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운업 분야는 500톤 이상이고요. 수산업 분야는 이제 100톤 이상의 선박이 승선하게 됩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기여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해 배에 타는 거다. 기간은 36개월. 전문연구요원으로도 대체 복무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 석박사 들어간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산업육성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 경력지정업체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 연구 학문 분야로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인문계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이공계, 자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역시 36개월이다. 지정된 각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 만약 당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역시 대체 복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방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해야 한다. 마지막은 이건 좀 소개하기 그런데 이중국적자라면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는 지난해 6,986명으로 집계됐다. 10대 이하가 95%인 걸 보면 군대 안 가려고 그랬다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이들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동의한다.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바꾸거나 포기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생활하게 둬서는 안 된다. 쭉 살펴보면 군대 안 가는 방법 중 호락호락한 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요즘 군대는 많이 편해졌으니 그냥 가 라는 말도 쉽게 못하겠다. 다만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났고 남자 대다수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가을에 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